네, 안녕하세요. 현종 채널 구독자 여러분, 김현중입니다. 지금 시간이 2시가 좀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 건물 내 연기가 자욱합니다. 바로 이곳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돼지고기 식당이죠. 금돼지 식당에 이렇게 왔습니다. 고깃집에서 미슐랭 스타라고 하나요? 뭐라고 하죠? 그 미슐랭이라고 하나요? 4년 연속으로 받은 그런 식당입니다. 오늘 금돼지 식당에서 박수경 사장님 그리고 박세영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이랑은 제가 어떻게 좀 알게 됐냐면은,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기 자기가 1시간 반, 2시간 가량을 줄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. 대기업 회장님부터 유명 연예인, 뭐 셀럽들, 여기 인스타에 안 올리면은 셀럽이 아니라고 할 그 정도로 엄청난 식당입니다. 근데 오늘 그 금돼지 식당을 창업을 하신 우리 두 사장님을 모셔왔습니다. 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저는 금돼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경이라고 합니다. 아. 저는 박수경 사장님 남동생 박세영이라고 합니다. 네, 두 분이 닮았어요. 남매라서 그런지 모르고. 그러면은 이제 몇 년 터울 이렇게? 4년 터울이요? 근데 어떻게 이 식당을 갑자기 이렇게, 갑자기는 아니시겠지만 어떻게 금돼지 식당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. 아,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데, 네. 남편하고 같이 이제 연애할 때부터 네. 계속 요식업 장사를 계속 하다가, 뭐 이거 이전에 좀 잘 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, 아, 그래요? 네, 뭐 그거는 배달 장사를 했었었거든요. 아, 이게 첫 그게 아니었나? 네네네. 엄청 그럼 많이. 첫 번째는 뭐였어요? 처음은 동대문 시장에서 생갈주스 노점. 아, 진짜요? 시작했어. 그때 처음 연애할 때. 아,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?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 차. 꽤 되셨네. 네.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동생분이랑 같이 네. 이렇게 이 식당을 오픈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. 아, 이제 동생이 요리 전공을 했어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배달 장사로 주력을 하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제 남편하고 고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동생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동생도 같이 이제 장사를 열심히 하게 된 거죠. 그럼 박세영 사장님은 호텔 조리학과 막 이런 거 네네. 하신 거예요? 진짜요? 근데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이 돼지고기를 하자 이런 누가 첫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누나랑 형이 고기를 워낙에 좋아하고 또 돼지고기를 워낙에 좋아해서 네. 그래서 같이 돼지고기 했죠. 근데 저는 근데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었었어요. 아, 진짜요? 왜요? 돼지고기가 먹다 보니까 뭐 피부도 뭐 그런 게 있고 이래서 아예 안 먹었었는데 같이 먹다 보니까 되게 잘 맞더라고요, 생각이 해서. 이 금돼지 식당은 그냥 황금돼지 이런 뜻인 건가요? 누가 이름을 주신 거예요? 이름은 저희가 처음에 남편분 동생의 인스타그램으로 그 네이밍 공모를 했었어요. 네이밍 공모를 했는데 딱 금돼지 식당이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금하고 돼지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이 네이밍 공모를 해주셨는데 제일 비슷한 이름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돼지 식당이라고. 네. 사실 대한민국에서 미슐랭 식당에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이력인데 그것도 4년 연속이나 올해도 네네네. 또 2022년에도 네네네. 됐다고 해요. 네네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 신청을 하는 거예요?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몰래 제가 알고로는 몰래 이렇게 먹고 분위기나 이런 걸 좀 본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도 한번 궁금해요, 이게.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에 그 이름을 올리기 됐는데 네. 2018년도 한 초여름 그때쯤에 이렇게 메일을 받았는데 이제 금돼지 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될 후모다. 그래서 이렇게 정보 같은 거나 사진을 보내다오 이렇게 메일이 오더라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% 다 당선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죠. 네, 그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누가 오는지 뭐 어떤 그래요? 분들이 오셨다 가시는지 대충 머리가 노랗고 외국인이 오면 미슐랭 그 아니에요? 네. 느낌이 없나요? 네,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많이 오실 때는 한 60% 이상까지 외국인 분들이 엄청 많이 찾아주셨었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뭐
종종 외국분들이 찾아주시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연관되신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, 절대 받을 수 없고 그래도 살짝 긴장은 되겠어요. 이제 뭐 외국분이 오시면 자, 저건 미첼린이다 딱 촉이 올 것 같은데요? 네, 근데 이제 외국분들이 오시면 하나라도 더 한국의 맛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안 되는 영어도 이렇게 해가면서 아. 열심히 설명은 드리기는 해요. 네,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 분들이 많이 한국에 못 오시잖아요. 그래서 외국 손님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. 네네. 현실적으로. 근데 전혀 사실 타격이 없잖아요, 여기는.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고마워해야죠. 이게 이제 양분이 된 거를 이제 한쪽으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니까. 또 근대 식당 하면은 예약을 안 받는 식당으로 되게 유명해요. 그만큼 먹고 싶으면은 직접 와서 줄을 서야 돼서 뭐 그 누가 됐든 인플루언서가 됐든 누가 됐든 뭐 대기업 회장님이 됐든 그냥 무조건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컨셉의 식당이란 말이에요. 전 되게 좋아요. 네. 개인적으로 그런 아이디어? 뭐 그런 영업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처음에 1층으로 오픈을 해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2층, 3층으로 확장을 아 여기 1층밖에 없었어요? 네네네네 이제 엄청 운이 좋게도 1층만 운영을 했을 때 오픈 첫날부터 좀 손님분들이 네, 많이 찾아주시고 줄을 서서 아무래도 1층에는 테이블이 11개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자리 먼저 뺏었다고 손님분하고 엄청 혼났거든요. 막 엄청 심하게 오 부모님 네네 저 아저씨 누군데 먼저 들어가냐 막 이러면서 엄청 혼 많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다 이제 줄 서서 기다리시고 하는 게 뭐 저도 인스타로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. 모 대기업 회장님께서 와셔서 여기 정말 맛있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갖고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근대 식당이라는 거 듣게 됐는데 사실 이 골목 자체가 그렇게 식당가가 번화한 골목은 아니었고 저도 여기 한양 공고를 나왔어요. 아 진짜요? 네. 어디 나오셨어요? 저는 분당에서 학교를 나왔어요. 왜 이렇게 놀래요? 이 뒷골목이 제일 유명한 게 말이에요. 신당동 떡볶이촌이 있단 말이에요. 떡볶이가 되게 유명한 골목이었는데 이 근대식당 하나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고깃집이 막 생기고 있어요. 뭐 약수가 고깃집의 성지가 됐어요. 네, 아니에요. 과찬인데 아니요, 과찬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뵙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엄청 영광이죠. 근데 왜요?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? 뭐 대출 많이 끼고 하신 거 아니죠? 사장님 원래 굉장히 플렉스 하세요. 근데 엄청 잘 되잖아요, 식당이. 근데도 사장님의 원칙이 있어요. 꼭 이 고깃집에서 출근을 꼭 하셔갖고 마감 때까지 가게를 돌보는 게 사장님의 원칙이더라고요. 그 대신에 막 아니요? 요즘 사진에 골프 사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프사 요즘 그래서 아 요즘 너무 잘 되시나? 그래도 아침에 치고 여기다 오면 되니까요. 제가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. 저도 스트레스를 풀 뭔가가 필요한데 네.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아무래도 저녁이 주다 보니까 매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뭐 따로 다른 지인분들하고 식당을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서 아, 또 있어요? 이거 네, 말고? 네,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근대 식당에 항상 오려고 하고 대신에 이제 동생이 이제 상주하면서 네. 아 동생분을 충실히... 그만큼 믿으시는 거죠? 네 그럼요. 네. 아 뭐 정말 동생분이 동생분은 이제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여기서? 저요? 그냥 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모든 일? 뭐 고기도 굽고 고기도 자를 때도 있고.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고기길래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? 이게 돼지 고기인데 네.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좋은. 아, 아니, 왜요? 아니, 뭐, 소금 파는 거 아니잖아요. 수입산 아니죠? 너무 웃겨가지고. 뭐, 이베리코 이런 거 아니죠? 아, 이베리코는 아니고,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래요? 제일 좋은 품종의 돼지를 엄선해서 맛있게 구워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잘 되는 식당 가보면은 좀 그런 목적으로 취직을 위장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제가 아는 형도 고깃집을 옛날에 열었었는데 작전이 뭐냐면은 잘 되는 고깃집에 가서 이 유통하는데 고기 그 번호를 따고 되게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. 여기 근대식당에 이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뭔가 노하우를 취득해 가려고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하나요 혹시?
아니 알려달라고 하면 저희 다 알려줘요. 네. 왜냐면 저희 것도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면은 저희 거래처 다 나오고. 아 진짜요? 네. 우리나라가 되게 작은, 어떻게 보면 되게 크다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작다 보면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. 그 정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. 아 진짜요? 조금만 검색하면 웬만한 다 나오기 네. 때문에. 그럼 실례지만 뭐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? 다 물어. 이거 뭐예요? 이거는 젓갈을 갈치 속젓을 소주 넣고 갈치 속젓을 소주랑 청양고추랑 마늘이랑 넣고 같이 끓여가지고. 그게 다예요? 네. 네. 아, 뭔가 있어요. 다 알려드릴게요. 갈치 잡고 막 담그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아, 진짜요? 네, 네. 네. 뭐가 이렇게 맛있는 거죠, 그러면? 네. 숙성 뭐 노하우가 있나요? 아, 물론 숙성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요즘의 외식업은 그냥 단순히 맛만 있다고 해서 되는 시대는 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당연히 맛있어야 하는 게 음식의 기본이고 식당을 하는 사람의 기본이긴 한데 맛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무언가들이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잘 되는 식당이 되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단순히 여기 잘 되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원재료 사다가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하고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심지어 뭐 이름도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. 아 그래요? 근데 식당이라 누가 또 차렸어요? 네, 있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상표 등록이 돼 있어서 아,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막 안 하시고 하면 그냥 놔두긴 했는데 좀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소지가 있으면 뭐 법적 조치를 취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돼요. 그러면 미슐랭이라는 것도 네네네. 뭐 3스타, 2스타, 1스타 이런 게 있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뭐 혹시 죄송하지만 어떤 빅구르망이라고 네. 1인당 4만 5천 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맛집? 쉽게 말해서 대중적인 식당을 아, 네. 그럼 내년에 하게 되면 또 5년째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. 진짜. 그러면 그 미슐랭 관계자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 번만 좀 2023년에도 우리 금돼지 식당에 한번 여유 있잖아요. 이제 자신 있잖아요. 4년 했는데 5년 못하고 내가 봤을 때 한 30년 할 것 같은데 열심히 앞으로도 그냥 지금까지 하는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할 테니까 아 역시 성공한 자는 이렇게 겸손합니다. 자만하지 않고. 네. 그러면 오늘 뭐 왔으니까 금돼지 식당이 자랑하는 금돼지 식당 메뉴를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드디어 금돼지 식당에 금돼지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게 테이블이 앉아서 구우면 와 드디어 실물을 영접했습니다. 확실히 사장님은 돼지고기 얘기할 때 되게 전문적이야. 되게 뭐 하면은 아 예.